이 한국 사람들은 무슨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냐고. 최근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국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밖에서 산다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은 누굴 초대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내로남불의 김가영 씨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반가우시죠?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뵙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언니가 많은 응원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아,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네, 다 언니 덕분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썩어진다. 맞아요. 예,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은정 언니 뿐이라는 거. 어머, 입에 요거 침 안 발랐죠? 아니, 정말 말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둘 다 사랑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북한을 알리는 대신에 저희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네. 가영씨, 네? 저는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걸 왜 하지? 왜 저 고생을 사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엄청 많죠. 그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캠핑 많이 가세요? 아, 캠핑 문화. 캠핑 너무 싫어. 시작부터 싫어. 아니, 이제 저 그런 거 할 만도 한데 왜 싫어요? 언니 전 8년 됐어요. 싫어요, 아직도 캠핑은. 그치? 네. 이게 아니, 어떤... 왜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시간 쓰면서 그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캠핑으로 말을 하자면 이 은정이가 원조예요. 오, 그렇나요? 난 맹산에서 뚝막 치고 살았거든. 아, 근데 그 뚝막이랑 뚝막 알아들으시려나요? 모르실 거예요.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평안남도 맹산은 맹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굽이 덜면 산,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 맹산 사람들은 다 산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그 미건급, 그 죽음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 도시의 각 도시 사람들이 맹산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뚝막을 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캠핑이지. 캠핑이지. 뚝막을, 비닐방막을 가져다가 땅을 파고 온돌을 놓고 아궁을 만들어서 불을 떼서 밥을 해먹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서 비닐방막으로 천막을 친 거예요. 그 나무를 기둥으로 하고 기둥은 나무를 그렇지 세우고. 그렇지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뚝막을 어디다 치냐면 산 밑에다 치는 거예요. 산 밑에? 우리 여기 한국 분들이 산 밑에 아주 좋은 곳에 그 가잖아요. 뚝막 치러 캠핑하러 그 밑에다 해놓고 그리고 그 맹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산을 올라가서 산은 일찍 타야 돼. 해가 떠서 타면은 올라가면서 지체여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선할 때 빨리 산을 타서 올라가서 약초를 뜯어갖고 해 그러니까 지기 전에 내려야지.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뚝막 치는 사람 되게 많았어. 몇백 m 하나씩 막 있는 거예요? 몇백 m이 뭐야? 그러면... 아파트가 모여 있는 것 같아. 진짜 여기. 빼먹기? 여기 1m 사이를. 그래서 되게 재밌다. 찌떡떡떡, 저기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그 약초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 뭐. 삽주, 그리고 뭐 곰치, 참나물 이런 것들을 해와요. 그러면 그거를 뜯어오면 거기 또 그 김부자들 그 당자금 마련하는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그 뚝막을 치고 약초를 뜯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둔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살려고 약초를 그러니까 그 참나물이랑 이런 거 뜯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3대1로 약초 뭐 3kg에 3kg에 밀가루 1kg에서 바꿔줘. 그럼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이제 근데 언니, 먹고 산단 그 말이야. 그 1kg 약초 1kg 캐려면 몇 시간 캐야 되는 거야? 이제 산에 가서 그 약초를 뜯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오르고 내리고가 힘든 거야.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왕복 뭐 한 6시간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그 높은 산까지 못 가고 그 야산 그 주변에서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아버지랑 엄마랑 우리도 그 참나물 철만 되면은 가서 뚝막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생을 했어요.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네. 뭐 근데 한국에 오니까 자연과 하나가 된대야. 그렇지. 어? 그리고 또 한국에도 또 들쑤면 깊은 산으로 들어가 언니. 우리 북한에서는 들쑤면 깊은 산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힘드니까. 한국에서는 깊은 깊어서 좋은 거지. 야. 조용하고 쾌적하고 그 사람이 닿을 때가 안 보였잖아요. 난 세상에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리고 또 저도 그 캠핑에서 이해 안 돼가지고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자. 경험을 해보면 조금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봤어요?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5년 정도 있다가 해봤거든요. 가서 직접 가서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건 또 더무지 도전이 어려운 거예요, 언니. 그래서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그걸 샀어요. 응, 산 거. 그래서 그 대여한테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먹이 날아오죠, 바퀴 있죠. 언니 밖에서 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먹고 바베큐하고 게임하고 이건 좋아. 근데 아니 이거 깊은 산 속에 이거 새소리 막 나지 막 거기서 왜 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이 돈이면 바닷가 갈 수도 있고 이 돈이면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냐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캠핑은 아니다 막 생각 들어서 다시는 안 갔어요. 그러게. 근데 뭐 이제 저도 적응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지금도 이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도 이제 그 언니들 따라가지고 캠핑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가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있잖아 강가에 나가서 물 담그고 있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 한 점 먹고 뭐 핸드폰 보다가 TV 보다가 뭐 커피 마셨다가 이게 다야.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귀찮더라고. 왜냐면 그때 가면서 있잖아 들려가지고 장을 싹 다 봐가지고 그렇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사고 가서 풀어놓고 만들어먹고 차려놓고 아 그리고 또 걷어야 되고 난 그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집에 있으면 알아가지고 있는 걸로 탁 해먹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노는 문화 휴식과 한국 사람들이 쉬는 게 다른 거야. 이게 코드가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해. 진짜? 저도 이렇게 그 뭔가 사가지고 가서 해먹고 거두고 뭐 이런 건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쉬는 거는 다음에 지나면 내가 이번에 뭘 쉬었지? 이번에 쉬면서 뭐 했지? 이런 게 남는데 저 어디가 다 갔다 왔잖아요. 다녀왔으면 아 이번 쉴 때는 내가 무엇을 했구나 뭔가 마음에 이게 여운이 남는구나. 여유가 남는 거지. 그리고 그걸로 조금 버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은 좀 꽤 오래 가요. 근데 집에서 쉬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한 주가 이렇게 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거에 좀 적응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노네 지역에서는 어떻게 놀았어? 아까 말씀드린 건 뚝막을 쳤을 때고 그렇지. 뚝막 안 치고 강에 나가서 이제 우리 청년절날 뭐 단어 명절날 이럴 때 언니 어떻게 놀았어요? 강가에 나가가지고 우린 있잖아 그때 무슨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일곱 명이 나간다 하게 되면은 일곱 사람한테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소금 참기름 쌀 무슨 뭐 마늘 다 이렇게 각자가 다 분담하는 거지. 분담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강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불 떼서 오죽도 써먹고 그렇게 놀았거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건 뭐 집 앞에도 아니고 그렇게 캠핑을 하겠다고 멀리를 가는 거야. 차 타고 가는 것만 오니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말엔 또 엄청 막히더라. 나 또 차 가다가 있잖아. 차가 너무 막히니까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지. 마, 이 한국 사람들은 무슨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냐고 내가. 진정의 캠핑은 겨울에 하는 거래. 아니 그 추운 날 내 말 언니 왜 겨울에 가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 더운 날에 가도 힘들 텐데 그 추운 날 정말 패딩 입고 나가도 막 추워 죽겠는데 그것이 나가서 산소리가 얼마나 추워. 야 북한 사람들은 장사길 떠났다가 잘 데가 없어서 추운 날 밖에서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우두르들 떨면서 자는데 여기는 놀러 가겠다고 겨울에 캠핑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러는 거야. 밥 먹고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우리 한국에서 예능이 어느 예능이 그 캠핑원 예능이 있었어요. 그게 북한 사람들 봤대요. 최근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근데 그거 보고서 그랬대요. 한국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밖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했대. 옛날에 그 프로그램 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집이 없었으면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살겠냐고. 왜냐면 북한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지. 언니 집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할 텐데 아니 호텔 갈 텐데 왜 맞아. 저렇게 뚱박을 쳐놓고 밖에서 저렇게 생활하냐.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하는 거지. 솔직히 그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언니, 우리 한국에 온 저도 그러는데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이런 캠핑 같은 거 두고 사잖아요? 몇백 들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왜 고생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제일 푹 쉰다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집에서 이 밥에 돼지고기국에 찰떡 구워 먹으면서 따뜻한 언덕에 누워서 어쩌다 앉아있는 게 이게 최고의 휴식이거든. 북한 그렇죠. 사람들은 그게 좀 더 플러스 된다면 한국 드라마를 보는 맞아 그거야 뭐 그렇지 최고예요. 세상에 휴식이죠. 그리고 어디 여행의 자유가 없어서 절대 다닐 수도 없는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언니. 예?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집을 떠나면 개고생인데 밖에서 추운 겨울에 캠핑을 하고 그렇죠. 자고 그 동네에서는 그냥 최고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정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건 적응하기 전이고 이제 조금 적응하니까 나도 뭔가 여유를 찾기 위해서 집을 자꾸 이 도시 탈출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정말? 여유가 생겼나 봐. 막 서울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막 머리 진하지 않아? 아니요. 안 진아? 전 서울이 너무 좋아해. 아 서울 너무 좋구나. 어머 넌 좋은 거 알려면 아직 모르다 야. 나 적응 안 된 거야 그러면? 아 나는 막 있잖아 도시를 막 이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막 여행을 그렇게 막 며칠씩은 못 가지만은 당일치기로 요 가평 춘천 얼마나 좋냐. 좋지. 그게 갔다 오면은 좋은 거야. 근데 다만 차가 막힐 때는 그냥 짜증이 조금 나더라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적응을 해가지고요. 놀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아까 그 캠핑하는 영상을 보여주니까 한국이 얼마나 집값이 비싸고 집이 없으면 저렇게 밖에서 사냐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방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거랑 그렇지, 똑같죠. 똑같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저 돈 주고 고생을 사서 하냐 이렇게 되는 맞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야,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 거지. 야, 그리고 저렇게 며칠을 놀고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저렇게 다니면 또돌이 하나 보다. 또돌이 생활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세계를 모르는데 그렇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북한에는 예. 그게 전문가고 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유, 언제면 이 여행의 즐거움을 북한 주민들은 맛보고 살 수 있을까요? 통일돼야만이 가능하죠. 아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가영씨와 제가 북한 사람이 보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캠핑 문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 김가영의 내로남불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